한국계 벨기에 여성이 탈북민의 지갑에 손을 대 시비가 벌어졌습니다. 사건은 벨기에 스하베르크 지구 이 경찰서에서 일어났는데요. 피해자 탈북민 로 씨는 19년에 탈북해 사건 일주일 전 영길에서 벨기에로 넘어왔습니다. 난민 신청 중 갈 곳이 없어 공공 화장실에서 먹고 자며 생활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. 한편 지갑을 턴 한국계 여성 이모 씨는 어린 시절 사격 유망주로 벨기에 국가대표 출신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습니다. 이모 씨는 최근 금품 갈취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입건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. 과연 이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시다면 넷플릭스에서 로기완을 시청해주세요. See you on Netflix.